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여기 FDM 3D 프린터로 뽑아진 서로 다른 칼라 출력물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FDM에서 사용되는 칼라 프린터의 여러 방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즐과 익스트루더 수에 따른 차이와 여러 회사들의 제품의 출력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FDM 3D 프린터는 노즐도 하나이고 익스트루더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노즐하고 익스트루더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튜브를 이용해서 필라멘트가 연결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렇게 직결형으로 노즐 위에 바로 익스트루더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경우에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하나의 노즐에서 하나의 색상이 필라멘트가 출력이 되면서 출력물이 이제 쭉쭉쭉 나오는 방식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3D 프린터의 형식입니다. FDM 방식에서 듀얼 노즐을 가진 3D 프린터의 노즐을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역시 이제 익스트루더가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직결형 방식도 있고요. 어쨌든 노즐도 두 개,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도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보호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스트루더가 각각 따로따로 재료를 밀어내기 위해서 달려 있겠죠. 역시 여기도 노즐도 두 개, 익스트루더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듀얼 노즐의 3D 프린터 앞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색상을 이제 각각각 따로따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듀얼 노즐 각각의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색이 섞여서 나올 일은 없겠죠. 근데 이 노즐의 문제는요, 요 앞에 보이는 노즐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다 보면 서로 출력물을 건드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노즐에 붙은 이물질이 다른 출력물에 붙는 경우가 생기거나 하면서 사실 요즘에는 저도 이 노즐을 사용하는 프린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아, 그러면 이 노즐을 각각 나눠서 3D 프린터를 만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개의 붙어진 노즐에서 이렇게 갈라진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얼티메이커 3가 있습니다. 얼티메이커 3 같은 경우는 이두 노즐이 위아래가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사용하는 색상의 그 노즐만 내려와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노즐 두 개, 익스트루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3D 프린터는 시그맥스라고 해서요, 이 각각의 노즐이 양쪽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노즐이 와서 출력을 해주고 가는 방식이 되는데요. 양쪽에서 두 개의 노즐을 사용해서 출력을 각각 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쪽에서의 노즐이 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노즐이 배치되다 보니 출력 사이즈 대비 프린터가 좀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즐이 나눠지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기구부의 설계가 조금 복잡해지면서 프린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노즐에서는요, 이렇게 두 개의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노즐 방식이 있는데요. 역시나 익스트루더는 각각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익스트루더에서 다른 색상의 재료를 밀어 넣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노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에서 나오는 색상은요, 익스트루더에서 밀어주는 힘에 따라서 한쪽 색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듀얼 익스트루더, 그리고 하나의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의 특징으로는요, 이두 가지 색상이 같이 혼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지테크 제품을 리뷰했는데요, 그 제품이 이런 노즐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반면에 이런 노즐에서요, 각각의 색상을 따로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 섞여 있는 색상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빼내는 과정에서 프라임 타워라고 하는 출력물 옆에
재료를 빼내는 또 다른 출력물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노즐이지만 여러 개의 익스트루더를 사용하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요, 꼭 두 개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얘는 익스트루더를 세 개를 사용하는 거고, 또 대표적인 프린터 중에는 프루사 프린터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루사는 네 개의 익스트루더에서 들어간 재료들이 하나의 노즐에서 나오는 3D 프린터입니다. 노즐이 하나여도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이런 노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히트 탱크가 들어가 있어서 색이 섞여서 나올 수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의 노즐에 여기에 또 다른 뭔가 재료를 여러 개를 넣어줄 수 있는 튜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도 지금 이거는 다섯 개인데요. 그러면 다섯 개의 익스트루더 잠깐 하나 빌려서 네, 이 다섯 개의 익스트루더를 사용하게 되면서 재료를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 컬러가 출력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색이 섞이는 과정은 없겠죠. 또는 이렇게 익스트루더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 프린터 하나의 노즐을 사용하는 일반 프린터에 이제 필라멘트를 어떤 영역에 따라서 각각각 잘라서 색깔을 넣어주는 그런 경우의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색상을 출력한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사용한 영상들은 내용에 모두 다 링크가 있으니 한번 가서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높은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타워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낭비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FDM 방식에서 또 다른 컬러 프린터로는 다빈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색의 출력물 위에 그 위에 이제 잉크젯이 지나가게 되면서 컬러 출력물을 얻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모델링인데 예전에 저와 만났던 조셉이라는 친구가 직접 프린팅해서 선물해 준 겁니다. 보면은 FDM으로 출력되어 있기 때문에 결이 남아있죠. 옛날 잉크젯 프린터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잉크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뭔가 얼룩덜룩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튼 사람들은 FDM 방식에서도 다양한 색상이나 또는 다양한 출력물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실험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프린터 또는 어떤 제품이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